홍위병임을 자처하고 완장질하는 정치 검찰의 망나니 행태가 아니고 뭡니까? 범죄 피해자 야당 대표가 구속영장과 범죄 피해 내용을 물타기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년간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세 번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응 다 응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해서 끌고 가겠다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한 치졸한 정치 보복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죽으로 홍위병임을 자처하고 완장질하는 정치 검찰의 망나니 행태가 아니고 뭡니까? 운영위는 정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시절에 저지른 범죄를 범죄 피의자, 피해자 야당 대표가 그런 피해 구속영장과 그런 범죄 피해 내용을 물타기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 대통령을 깡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체포 특권에 숨지 않겠다고 그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고 공언하고서는 본인 앞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다른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영장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하는데 본인만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거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깡패 검찰, 대통령을 깡패 대통령이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현안 질의할 때 범죄 피해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 물타기 현안 질의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소환 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무죄를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영부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변호를 합니까? 문재인 정권 2년 이상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에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것을 계속 특검해야 되냐? 특검 운운하는 게 이것이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